부차라는 곳이 우리로 치면 일산 같은 곳이에요. 아파트도 좀 많이 짓고 아이들 학군도 좀 좋아지고 러시아군이 퇴각한 다음에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제 보여준 게 그 집단 학살에 처음에 429 있는 그 성당. 러시아가 정확하게 그 유럽인의 공포의 핵심을 찌른 거예요. 선전전에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네. 전쟁이에요. 네, 그런 거죠. 국뽕이 이제 사람을 네. 죽이는 거예요. 우리 되게 무관심했잖아요. 전쟁 났는데 안 죽었어. 그 얘기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국제 뉴스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관중석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똥라.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주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라크, 레바논, 그리고 소말리아까지 전 세계 8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취재 활동을 펼치신 분이 계신데요. 좀 누군지 감이 잡히셨나요? 네, 저는 알고 있죠, 사실. 아, 아시죠? 그렇죠? 네, 다 알고 있죠. 네, 바로 김영미 분쟁 전문 PD님이신데요. 김영미 PD님은 2003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붕괴된 직후에 부르카를 벗기 시작한 여성들의 모습을 또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는 그 현장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담아오신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저 이 부르카를 벗는 아프간 여성들 이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는 김영미 PD님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취재를 마치고 얼마 전에 귀국을 하셨 다고 해요. 그래서 1부에서는 저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뒷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20년 동안 분쟁 전문 PD라는 길을 쭉쭉 걸어오신 김영미 PD님의 내공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영미 PD님 그럼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인 방송 PD로 일하는 김영미 PD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취재를 다녀오셨는데요. 정확히 좀 어느 지역으로 가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며칠 동안 머무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우크라이나 현지를 이렇게 취재하기가 힘든 거죠. 우리나라 여권법상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렇다고 뭐 2박 3일 저 밑에 체르노지 여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잘 모르는 완전히 후방인데 뉴스 가치도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1시간물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현지 팀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한 팀이 아니라 한 세 팀을 가동해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 가서 우리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그 팀을 계속 지원해야 되고 또 바르샤바가 난민이 제일 많아요. 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네. 예. 보통 보면 국경에 많으실 것 같지만 네. 폴란드 국경이 굉장히 시골이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거처할 만한 곳도 이렇게 마땅치가 않고 그러니까 바르샤바로 다 올 수밖에 없어요. 피난민들이. 현지 취재팀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는 2014년 마이단 혁명 때부터 계속 취재를 다녔어요. 한 네 번 정도 제가 길게 취재를 했었어서 그때 같이 일했던 팀들이에요. 피난을 안 나가고 취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취재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 우크라이나 현지인 취재팀인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전쟁이니까 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이번에도요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일단 네. 사람들이 왜 피난을 나오나 이렇게 보면 그 방공호 같은 데 숨어 있잖아요 네. 네. 밤되면 너무 무섭대요 빛이 없으니까 네.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빗물 같은 거라도 먹어야 되고 또 제가 들은 얘기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배설물하고 같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다 아프대요. 그러니까 피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피난 나올 정도면 우리 취재팀도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내가 직접 취재는 못해서 마음 아픈 것도 있지만 저 대신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죠. 그리고 이제 PD님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거기 이제 피난민들, 난민분들을 또 네. 인터뷰하기도 하고 그 피난민들 만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아빠들이 징집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로 아이들하고 엄마들 그리고 피난민 중에 나이 많으신 분이 없는 이유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시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피난도 돈 들어요. 차비도 필요하고 뭐 가다 먹어야 되고 여행을 가도 여비가 드는데 네. 피난민이라고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안 떠나서 돈을 좀 아껴주려는 마음도 있고
전쟁의 비극 중에는 우리가 사람들 죽고 다치고 뭐 이런 것도 연상을 하시지만 가족이 일단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차에서 집단 학살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 우리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다들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넓어요. 저 옛날에 수도 키우에서 크렘반도까지 겁도 없이 차로 덤빈 네. 적이 있는데 거진 한 3박 4일? 아. 네.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 피난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왜냐면 거긴 동쪽으로 러시아고 네. 바다잖아요. 무조건 서쪽으로 나와야 되는 피난이에요. 이거는 동쪽에서 서쪽 폴란드까지 나오려면 정말 최장거리로 네. 이렇게 못 나와요. 또 인도적 통로라고 그래서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피난민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안 열어주고 계속 지금 봉쇄하고 있고 인도적 통로도 폭격을 하기 때문에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피난도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 아빠가 자기 집은 알기 때문에 징집돼서 가더라도 가족들이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만날 수 있으려니 생각해서 자기 집에서 막 버티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다 피난을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러시아군이 좀 이런 민간인들 공격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부차 지역에서 학살도 일어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취재팀이 부차 지역도 직접 가서 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부차라는 곳이 우리로 치면 일산 같은 곳이에요. 신도시 약간. 그래서 아파트도 좀 많이 짓고 또 아이들 학군도 좀 좋아지고 있어서 젊은 부부들이 많았고 네. 약간 엘리트 계층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던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수도 키우에 러시아군이 완전히 진입을 안 하고 거기에 있었죠. 어떤 지역이 군대의 작전 명령 대기하는 장소로 쓰였다는 것도 되게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네. 느낌이 러시아군이 이제 점령을 하고 있어갖고 거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죠. 러시아군이 퇴각한 다음에 취재진만 한 400명이 들어갔을 때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제 보여준 게 그 집단 학살의 처음에 429 있는 그 성당이었는데 그 성당 그 앞에다가 그렇게 429를 묻어놨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 적이었지만 이렇게 집단 학살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나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에 대한 공포가 많아요. 집단으로 죽을 수도 있다. 우리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다. 러시아가 정확하게 그 유럽인의 공포의 핵심을 찌른 거예요. 러시아에게 덤비면 또다시 홀로코스트 아니네 라는 그런 경고처럼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현재 우리가 민간인을 학살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은 군인 대 군인이 싸우는 거지 민간인은 거기 낄 틈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총 든 군인이 비무장 민간인을 죽이는 건 굉장히 비겁하고 범죄예요. 그래서 그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민간인 죽인 적 없다. 우리는 다 국제법을 지켰다라는 게 러시아 입장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폭격받은 곳이 민간인 지역이고 네. 그쵸. 죽어나간 사람이 다 민간인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민간인이라고 하는 거죠. 취재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지에서 진짜 이 사람이 민간인인지 아니면 민간인이 아니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취재진이고 재판소가 있어요. 네. 국제형사재판소라고. 조사하면 다 나와요, 진짜. 왜냐면 그 총알이 어디 총알인지 그쵸. 이 사람의 복장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라든지 이런 거 금방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건데 뭐 부차 때는 제가 거길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디오폰으로 취재를 해야 돼요. 저희 취재팀이 비디오폰으로 연결을 해서 현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스톱 여기서 저 사람하고 인터뷰하자 그럼 인터뷰를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아이를 인터뷰했는데 네. 자기 아빠가 죽었다. 그걸 자기는 목격을 했다. 그래서 그 군인이 러시아 군인이었냐? 그랬더니 러시아군 맞다. 확실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인들의 특징은 분명히 러시아군이었고 아빠가 민간인이었냐라는 걸 물어봤더니 이제 변호사였고 방공호 있는 사람들한테 음식하고 의약품을 갖다 주기 위해서 대표로 뽑혀서 나가던 사람이었다. 신천이 필요해서 베개 이렇게 그걸 뜯어서 손목에 감고 그리고 깃발을 만들어서 자전거 이렇게 꽂고 이렇게 가다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진술이 구체적인 거예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 우리는 민간인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벌써 이제 오류가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취재를 해야죠. 부차 때에 그 민간인들은 대부분이 시신에 흰색 천을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러시아하고는 군인이라는 증거라고 하는데 소년의 그 진술 를 봐서도 이게 민간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가 이제 전세가 이제 불리해
비슷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번 전쟁이 선전전에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네. 전쟁이에요. 요즘에는 무기가 화력이 너무 좋아요. 아무리 낡아도 화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플러스 심리전이나 선전전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완전 심리전, 선전전에 아주 꽃을 피우더라고요. 현재는 부차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네네네. 있는 거죠. 부차는 이제 한 군데 우크라이나 정부도 조사를 하고 이제 형사 재판소에서 조사가 나오고 네. 또 취재팀도 가고 그러니까 그만큼 밝혀진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진짜 넓은데 그 넓은 그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지금 폭격을 받았어요.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면 더 어마어마한 희생들이 이제 밝혀지겠죠. 한창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도하고 그 주변은 조금 안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주변부터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살 말고도 좀 여성이나 미성년자들에게 성폭행한다는 기사도 많이 봤거든요. 전쟁 성범죄 현황이 좀 지금 어떤가요? 이번에 좀 진짜 슬펐던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지금처럼 지구상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산 적이 없어요. 물론 아직도 이제 문맹률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이 많이 퍼진 벌써 네.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의 성범죄가 일어났다. 과연 우리가 문명 세계에 네. 살고 있는가? 의심하게 되는 사건들인 거죠. 전쟁 중에 성범죄라는 건 이제 과거 전쟁에도 있었고 그래서 네. 그런 유형일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요번 성범죄는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아까 말씀드린 선전전이나 심리전 하나의 군사 작전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가해자 입장에서는 안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네, 숨기고 그쵸. 싶어 하고 네.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잖아요. 러시아군은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성범죄를 저지른데 그거를 옆에서 누가 잘 찍어요.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막 흔들리며 찍히는 게 아니라 정샷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의도적으로 영상을 촬영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 살짜리 그 성범죄에 대한 그거는 일부러 트위터에 또 이렇게 내놨단 말이에요. 가해자가 그 얼굴까지도 내놓고 그럼 이거는 목적이 많이 널리 알리고자 함에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왜 그런 거죠?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공포. 홀로코스트에 대한 공포를 재현하고 러시아에게 덤비면 이렇게 돼. 어떤 나라든. 라는 어떤 테스트용인 거죠. 2차 대전이 남긴 공포 중에 또 하나는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독일이 V2라고 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독일에서 쐈는데 영국 런던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보면 마치 유령이 와서 뭔가 포탄을 떨어뜨리고 가는 것 같았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멀리 날아올지 몰랐던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공포는 DNA를 거쳐서 몇 대에 걸쳐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포를 자극하는 거예요. 폭격이라든지 홀로코스트의 그 집단 학살 그런 것들, 그다음 성범죄 이런 행위를 진짜 공공연하게 촬영하고 내세우는 것이 사실 국제적인 비난은 또 피할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비난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러시아 입장에선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비난 대비 더 없는 게 많은 거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제네바 협약을 맺었잖아요. 네. 제네바 협약을 가볍게 봤던 우리 전 세계인의 과오가 또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 제네바 협약 어기게 되면 뭐 한 나라가 망해. 난리가 나.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적당히 어겨도 그냥 세상이 비난하다 끝나는구나. 더 이상의 제재는 없구나. 그래봐야 경제 제재구나. 그 앞전에 시리아 내전에서의 민간인 학살 때도 또 미얀마의 쿠데타에 대해서도 우리는 침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뭐 어디 어디 이렇게 뭐 생긴 내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제법을 어겨도 상관없고 겠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의 우위로 가겠다. 그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단 한 건이라도 제네바 협약이 위반되는 어떤 것이 지구 저편에 아무리 먼데 있더라도 그 비난의 목소리를 같이 모으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실제로 이 러시아가 이런 전략을 취한 이후에 러시아가 취한 이득이 있나요? 뭐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졌다든지 뭐 제가 러시아 이제 취재를 가보면 다들 과거 이제 소비에트 연방국일 때 그때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직도요? 그때 강대국이었던 강한 러시아를 이렇게 향수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푸틴은 그거를 10분 이용하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시작이 바로 2014년에 마이단 혁명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마이단 혁명. 우크라이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친유럽.
그러니까 자신은 유러피안이고 싶은 사람들과 네. 친러시아, 아, 아직도 난 러시아야 라고 내 마음의 고향은 러시아야 라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그 2014년 마이단 그 혁명 때쯤은 반반으로 나뉘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이단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당시 정부가 친러 정부였는데 친러 실은 나 유러피안인데 왜 이래 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당시 친러 정권은 부정부패도 심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기본 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반하는 정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마이단 혁명은 겉으로는 유럽인이 되고 싶고 러시아가 아니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섰다고 이렇게 보여졌지만은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싹이 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2014년 마이단 혁명을 계기로 친러 정권이 당시에 크림반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동부 네. 그 쫓겨난 그 친러 세력들이 러시아여 살려주소서 왜냐면 기댈 데 거기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때 크림반도 병합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크림반도가 병합을 하면서 러시아와 크림반도에 다리를 만들어요. 러시아가 다리라는 게 대륙이 연결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러시아인 거야 그때 러시아 내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 역시 푸틴이야 뭐 이런 그런 영웅이 나올 때가 됐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가 개입을 하거든요. 그 내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나라가 맘먹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다 내전이 소강 상태로 갈 수도 있는데 다들 그냥 민간인만 죽이는 전쟁을 한 거예요. 러시아는 폭격기 몰고 가서 뭐 이드리브나 어디 가서 폭격 막 해줘. 그 민간인 한 1,000명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러시아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다. 뭐 이런 식의 어필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분위기가 좋잖아요. 우리도 정치를 할 때는 반응 좋은 것 쪽으로 정치인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잠깐은 뭐 비난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러시아 시민들한테는 러시아의 힘 여전히 우리는 막강해 뭐 이런 지지도 좀 얻고 또 결국에는 우리의 힘을 뭐 다른 나라들한테 또 과시하면서 협박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국뽕이 이제 사람을 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러시아, 러시아 세계 넘버원. 러시아가 세계를 통치하는 것, 이것이 세계 평화가 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말이 되고 있어요, 지금. 모스크바에도 이거 Z라고 해서 러시아 말로 승리한다의 첫 번째 글자가 Z예요. 그래갖고 티셔츠도 Z, 탱크 앞에도 Z, 상점마다 Z 스티커 붙이고 뭐 이러는 거는 러시아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의 끈을 놓게 한다니까요. 전쟁은 나기 전에 막아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도 국제사회가 어떤 제재를 해서라도 네. 막아야 돼요. 우리 되게 무관심했잖아요. 시리아에서 이렇게 누가 죽었다 그러면 당연히 죽지 전쟁 났는데 안 죽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분노라도 했어야 되는데 네. 왜 그랬냐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우린 그냥 생업이 바빴죠. 우리 맨날 하는 말이에요. 네. 나도 먹고 살기 바쁘다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99.9%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쌓여서 지금 이런 네. 사태가 왔고 그 얘기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공포전 심리전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만 겨냥한 게 아니라 세계를 겨냥한 거예요. 저렇게까지 과격하게 왜 우크라이나만 상대로 하면 그렇게까지 안 하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 살 아이 성폭행하고 여자들을 집단 강간하고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에 우리도 피해자다. 저는 우리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국제 뉴스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런 관중석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 같이 링에 올라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좀 취재를 하시면서 커리어를 쌓은 과정도 되게 듣고 싶거든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처음 이 분쟁 지역을 취재하는 PD로 입문을 하시게 된 건지. 기왕이면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데를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고 다큐멘터리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우연치 않게 그때 이제 9.11 테러가 나면서 전쟁의 명분 중에 하나가 아프간 여성 해방이었거든요.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네. 전쟁까지 해서 이 아프간 해방을... 여성 인권이 도대체 어땠길래 네. 저 초강국 네. 미국이 나설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되게 궁금해서 취재하러 갔었던 거였거든요. 그게 또 본격적으로 종군이면서 한 시간물 다큐멘터리는 아마 그때 그 아프간 다큐멘터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사실 다니
다니시는 현장들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 그렇죠. 많잖아요. 취재 어려움을 겪으신 건 없으신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종군 취재한다고 무조건 총탄이 날아나는데 뛰어드는 건 아니에요. 네. 반드시 뭐 이렇게 전쟁터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취재가 어려운 거는 전쟁터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아, 그렇죠. 전 국민이 거대한 어떤 충격을 받다 보니까 그 우울감, 그 다음에 사람을 믿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상처받고 또 피폐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취재해야 되는데 잠깐만 인터뷰 네. 이게 안 된다고요. 네. 처음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취재할 수가 없어요. 한동안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2박 3일 가서 취재하라니까 어떡해. 환장하죠, 네. 제가. 그 설득하는 시간이 평범한 사회보다 더 많이 걸리죠. 전쟁터에 의외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 공포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리우폴의 제철소가 지금 핫한 네, 뉴스잖아요. 네. 거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하고 간신 연결이 한 번이 됐어요. 어쩌다 한번 새벽 2시에 전화 왔는데 나한테 자살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왜냐면 러시아가 오늘 뭐 쏜다고 아 오늘이 내 제삿날 묘비에 오늘 날짜가 찍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안 하고 또 내일 연장하면서 사람을 더 겁을 주는 거예요. 러시아의 이런 술수에 말리지 않고 자기는 자살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자살하는지 좀 알려줘. 뭐 이렇게 물어봐서 새벽에 저까지 이제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놓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네. 촬영을 하는데 그게 촬영이 되겠냐고요. 시간 도 필요하고 마음으로부터 진심도 필요하고 그게 종군 취재예요. 국내에서 뭐 어떤 방법으로 종군 기자가 취재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지 뭐 알려주는 뭐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정말 부딪히면서 쌓아온 노하우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다른 외신 기자 하는 걸 봐요. 아,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는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눈썰미로 이렇게 본 것 같고 현장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게 이제는 전쟁 지역은 밤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자들은 같은 호텔에 한 대부분 같이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네. 기자들이 묵는 호텔은 웬간은 공격을 안 하거든요. 네. 밤에 전 세계 종군 취재 뭐 20, 30년 하신 베테랑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종군 취재는 위험할 수도 있고 취재력도 많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차가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의 이제 무용담부터 시작해서 네. 저널리즘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은 거죠. 저녁 때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굉장한 수업이 됐었던 것 같아요. 피디님이 쌓아온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실 만한 게 혹시 네. 있나요? 저는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통역 네. 안 믿어요. 아. 근데 그런 통역을 안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통역을 믿게 되면 나의 안전까지도 문제가 생겨요. 내 일거수 일투족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 현지에서. 네. 나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통역이자 코디인 사람이거든요. 네.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시리아 같은 경우는 저하고 진짜 친한 통역이었는데 그 자기가 IS의 네. 수장이 날 바그다디에 인터뷰를 주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종이죠. 네. 당연히. 취재진 입장에서 혹할 수 있는 맞아요. 제안이긴 하죠. 그렇죠. 저는 안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죠. 걔가 지금 왜 그걸 저렇게 나한테 제안하는지 대충은 아니까 납치하려고 기자 한 명을 팔면 한 만불 정도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다른 기자들 들어갔다가 잘못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너 나랑 10년을 일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게 또 전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절대 코디를 안 믿어요. 이제 은퇴하려면 한 7년 정도 남았어요. 저는 7년 후에 그 친구들 이제 전 세계에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인맥 쌓아놨던 네. 한 바퀴 쭉 돌면서 내가 그때는 너를 못 믿어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너를 진짜로 믿을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국내에는 그런 뭐 종군 기자 교육 시스템이 없지만 실제로 이라크 전 당시에 미국 국방부에서 인베딩 프로그램 예. 네, 그 종군 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네네. 거기서는 어떤 걸 알려줘요? 인베딩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미군에 동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인베딩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들 취재가 한쪽만 되는 거야. 아. 미국의 입장. 예, 예,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시민들을 촬영했기 때문에 이쪽의 입장도 같이 취재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던 것이지 미군들의 인베딩 프로그램 전적으로 그건 선전전의 한 일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이기도 하고 굉장히 조직화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취재진의 원하는 바를 많이 이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미 해병대에 어떤 작전을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배속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촬영을 하게끔 도와주죠. 정훈 장교들이. 사실 뭐 전쟁하기도 바쁘고 귀찮은데 기자들까지 뭐 얘네들까지 와서 뭐 해달라고 하면 좀 짜증날 것 같지만 그들은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죠. 하나의 일로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쪽짜리 저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그 어떤 여기서 촬영했던 주제와 시민들 쪽의 그 주제를 맞춰보는 주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 지론이기도 하고. 근데 인베딩 프로그램도 물론 저는 이제 되게 타이밍이 맞아서 잘 했던 것 같고 인류 역사상 전쟁 중에 이렇게까지 기자가 깊숙이 투입한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도 있었고 또 그 뒤로 이제 종군 취재, 인베딩 취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탕이 되기도 했는데 미군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프랑스군, 뭐 나토군, 독일군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무슨 저 반군 뭐 같이 이렇게 인베딩 할 때 하나 이렇게 길라잡이 같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취재를 잘하는 노하우 말고도 저널리즘적인 원칙, 피디님만의 원칙들도 있나요? 제가 지금 왜 이 취재를 하러 다니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우리 한국의 미래이기도 하고 지구의 미래이기도 하고 어른들은 못나서 지금도 저런 집단 학살 뭐 이런 게 생기고 전쟁 범죄로 뉴스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까지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는 전쟁 범죄라는 것들이 얼마나 인류에 있으면 안 되는 큰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걸 취재하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 어른들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그렇게 많이 참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이 없어요. 자세한 기록이. 그게 이제 군 쪽의 기록만 있죠. 저널리즘적인 기록은 없어요. 그게 훗날 우리한테 가져왔던 혼란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고위협제 피해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민간인 양민 학살부터 뭐 여러 가지. 이거 규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기록이 있으면 편할 것을.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독일 기자가 촬영했던 그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는 광주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순수 지금 한국 취재진의 기록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 건너서 했기 때문에 이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어떤 식이든지 한국 사회의 기록으로 역사적 사료라도 남겨야 되는 거고 또 현재는 또 국익하고 문제가 생겨요. 아, 우리와 어떤 연관이 되는지를 취재진이 팩트를 정확하게 이 사회에 공급을 해야 국민들이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잖아요.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국민의 알 권리인 거죠. 네. 그 충족을 위해서 저는 계속 이거 취재를 하러 다녀야 되고 김영민 PD님이 워낙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뭐 현직 기자나 PD분들도 김영민 PD님을 보면서 아 나도 분쟁 지역의 PD로 아니면 뭐 기자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꾼 언론인들이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저희 팀에도 이현 기자가 네. 그랬었대요. 아유, 기자의 꽃은 사실 종군 기자이죠. 네. 아니 그거는 뭐 풀리처를 보든 다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는 그쵸. 그런 직업인데 네. 우리 현실은 여권법 때문에 종군 취재가 불법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여권법에서 종군 취재가 차단된 게 15년 동안이거든요. 네. 인프라가 완전 씨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쪽 취재하러 온 우리 한국 취재진들은 우크라이나를 못 들어가니까 네. 몰도바로 루마니아로 무슨 국제 미안 도 아니고 외교부에서 취재 허가를 내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종군 취재를 하다가 희생이 날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더라도 가서 취재하는 게 우리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해소가 돼야 인프라가 좀 더 생긴다는 거거든요. 지금 취재하는 이 인프라부터라도 종군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후에 후배들에게도 노하우를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하러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전쟁이죠. 환란이라는 표현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끔찍한 거를 보고 이거 지구 멸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막 어떨 땐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와서 논어를 읽었어요.
신라 같은 기대를 걸고 논을 읽었는데 제자들이 그 맹자에게 물어봐요. 그 환란의 시기에 인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맹자 얘기하시기를 측은지심이라고. 아, 그 측은지심은 즉 영어로 말하면 휴머니즘 아닌가요? 인류에 이게 있으면 아직까지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계속 취재를 다녀요. 정말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하신 이유도 사실 여기 결국 마지막에 네. 해주신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 나눠주셨던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김영희 PD님 모시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뒷이야기랑 PD로서 20년 동안 정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느끼셨던 것들 들어봤는데요.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그러면 이제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똥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